고릅도를 가기 위해서 덕접도 행패 지금 승선 중이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덕접도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걸리네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저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제가 고릅도로 2박 3일 일정을 가기 위해서 덕적도에 왔습니다. 배 안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엔진 소리 시끄럽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덕적도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점심 식사를 하고 여기서 12시 50분 배를 타고 고릅도에 가거든요. 고릅도에 가면 2박 3일 일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갑니다. 근데 고릅도에 가가지고 개머리 등산에서 비방만 하고 오기에는 좀 아쉬워요. 배도 두 번씩 타고 먼 거리인데, 거기 가면은 그 토끼섬도 좀 들어가서 해시동굴도 좀 보고 연평산도 들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머리 등산에서 비방만 하고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고릅도 가면 다섯 번째인데, 토끼섬에 물때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물때가 안 맞고 내일은 여섯몰인데 한 10시 정도에 간조 시간대거든요. 그래 아침 시간에 간조 시간대 가면은 여섯몰 정도면 토끼섬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토끼섬 들어가서 해시동굴 좀 촬영 좀 하고, 그래서 민박집에 점식사를 간단히 하고 연평선 들렸다가 풀코스로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고릅도를 여행하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여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릅도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이 좀 더 걸렸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람들이 엄청, 어제도 한 200명 들어왔다는데, 오늘도 엄청 들어왔습니다. 차도 탈 자리가 없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그 봉우리가 그 연평산이거든요. 그 연평산을 올라가서 보면은, 그릇도 전경이 다 보여요. 저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가 동물산, 좌측에 있는 봉우리가 연평산. 보통 그 선착장에서 민박집 그 트럭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늘은 걸어서 갑니다. 선착장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구름리 마을에 도착하거든요. 그 구름리에서 또 개머리 등산 박지까지는 한 1시간 정도. 서이장님 댁 그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일 유명한 집인데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이장님 댁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 고시네 민박도 있고. 장이장님 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이장님 댁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하시지? 오. 여기도 제가 몇 번 왔던 곳인데 장이장님 댁은 문을 닫으셨네.
개머리 능선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머리 능선 올라간 들머리입니다. 초입이 좀 가파라요. 이 초입만 좀 가파르지. 나머지는 다 능선길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에 조금 오름길이 있고, 초입에서 언덕만 올라서면은 큰 고비는 다 넘기는 거예요. 이곳은 스크롱이 다 조금 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야, 진짜 멋집니다. 싱싱하고, 아.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5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가 피크기 때문에 구럽도가 난립니다. 아마 어제 오늘 한 어제 한 200명 이상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150명 이상 들어왔거든요. 아주 그냥 이거 구럽도 개머리 등선 몇 터질 것 같아. 내일 또 들어와요. 내일 200명 이상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아주 난립이다 난리. 이게 무릎 이상 허리까지 막 일반 아파트 화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키가 멀다같이 크면은 볼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작기 때문에 아주 구릅도가 가을이면 아주 그냥 빽빽거들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거든요. 너무나 멋집니다. 이 정도면 영화에서 나오는 뭐 한 장면 같죠? 정말 너무나 멋져요. 이야, 이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몇 년 돼서 한 5, 6년 됐나요? 5, 6년 넘었는 것 같아. 우리 아들 딸 한번 데리고 왔는데 힘들다가 다시 나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두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야, 저 혼자 왔는데 혼자 보기에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별표 다섯 개입니다. 별표 다섯 개.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할 곳 베스트 5 안에 들어갑니다. 베스트 5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가을바람에 스크롱불이 출렁이는 물결이 역광으로 받으면 정말 멋있거든요. 멋지죠? 언제 또 이런 길을 걸어봅니까? 참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참 가볼만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멋집니다, 아주. 바다 끝이 보이네요. 저 바다 끝이 비박지거든요. 선착장에서부터 걸어서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 민박집 차량을 타고 마을까지 와서, 마을에서 올라오는 건 한 시간이면 여기까지 와요, 박씨까지. 아, 근데 너무 멋져요. 제가 기가 막히다는 말을 너무 자주 썼는데,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백패커들한테는 복이에요. 정말 그림 같습니다. 아주 그냥. 세상에. 이제 나오네. 여기 있네. 야.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야. 기가 막히네. 빛이 좋을 때 그 일몰을 담느라고 뒤늦은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 덕적도에서 그 점심을 먹으면서 그 간자미회 무침을 사왔거든요. 그하고 소주 한잔하고 그 다음에 짜장밥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저녁 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운치가 있고 밥맛도 좋았습니다. 짜장밥 맛있네요. 오늘 보름달이 떴거든요. 보름달이 떠가지고 하늘은 맑은데 은하수가 안 보여요. 보름달이 멋있으니까 보름달을 좀 주제로 해서 텐트하고 하고 야경을 식사를 하고 나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이 멋집니다. 아주 그냥 텐트 안에서 한번 보름달을 한번 찍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멋있네요. 텐트 안에서 찍는 것도 괜찮네요. 더 좋고 좋네요. 날씨가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한 40분이면 갈 것 같아요. 해식동굴까지
아, 좋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가? 아침에 이슬이 하나도 안 맺혔네. 아침 빛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아침에 지금 햇살이 비춰주면 참 이 길이 예쁜 길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스크롱풀이 아침빛을 받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아, 빛이 아주 좋아가지고 내일은 가는 날이라 좀 촉박해서 아, 토끼섬이 지금 물이 지금 빠져가지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토끼섬 도착하면은 길이 막 열릴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텐트도 한 두 동 있고, 아, 좌측에는 그 스크롱풀이 팍팍 바람결에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게 스크롱풀이 아침빛을 받았으면 정말 너무 아름다울 텐데, 구름이 껴가지고, 하, 너무 아쉽습니다. 이틀째 맞이하는 저녁 시간이거든요. 연평산하고 토끼섬 들렸다가 돌아오니까 한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일몰을 닦기 위해서 미리 서둘러서 저녁을 미리 먹고 있습니다. 지금 9시가 좀 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8시에 나가가지고 토끼섬 들려서 한 3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구럼니 마을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사고 들렸다가 그 다음에 곶기리바에 들렸다가 연평산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4시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오늘 일정을 빡세게 돌았는데 와가지고 저 일몰 찍기 위해서 그 일찍 서둘러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오늘 일몰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몰도 찍고 보름달이 오늘 떠가지고 보름달도 해가지고 야경을 좀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빡세게 오늘 일정을 돌았습니다. 내일 제가 11시 한 40분 대로 나가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바쁘고 그래서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한 9시 반 정도 나가서 가면서도 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나가고 11시 40분 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틀째 그 날이 밝았는데 바람이 엄청 붑니다. 바람이 아주
심하게 봐. 오늘도 그 아침빛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한 7시 정도 됐는데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먹고 티리바이를 다시 들렸다가 그다음 모레 해안사고 좀 들리고 11시 50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바깥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아침 식사를 도토리 모기 간단하게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바람이 부네.